작년에 일본에서 스웨덴 남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생긴 남자로 뽑혔다고. 아, 일본에서. 일본에서. 혹시 알려드렸어요?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웨덴 남자들 중에 조금 못생긴 편이에요. 어느 정도 잘생겼는지 좀 상상할 수 있겠죠. 스웨덴에서도 모델 찾는 거 같아요. 아니, 인기 좀 있었어요? 스웨덴 있을 때?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좀 일반 사람.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스웨덴 가서도 좀 먹힐 만한 미남형이 있어요? 네, 저희도 좀 포함해 주시고요. 네. 먹고 싶으면 오징어들도 좀 포함 좀 시켜주시고. 여기 좀 보시고. 아, 우리를 보세요. 네. 이쪽으로. 우리 땡이 좀. 스웨덴에서 먹힐 만한. 기억 많을까? 기억 많을까? 그 그리스... 안드레스? 감사합니다. 본인밖에 없는데. 300. 그리스 인정. 자, 우리 니콜라이 어떻습니까? 니콜라이는... 야, 나 좀 팀 꺼진다. 아, 어쨌든 못한 수군에. 아니 뭐 저 만화 모델도 스웨덴 남자. 네, 맞아요. 만화 이름은 Rose of Versailles라는 만화인데. 베르사유의 장미. 네,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스웨덴 배우로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었다. 네, 그런. 네. 자. 이렇게 안데르센이 이 배우를 모델로. 네, 그렇죠. 약간 우리 옛날에 다니엘 닮았는데? 네. 어, 맞아요. 다니엘. 약간 이마가 호주 다니엘. 호주 다니엘. 야, 너 왜 가발 쓰고 있니? 대박이네요. 아, 근데 완전 미남이네요. 콧대가. 그래. 예. 어, 장난 아니야, 일단. 잘생겼어요. 기네스북에 세계 미남으로 올랐다는 설도 있네요. 어? 아, 진짜? 기네스북에 그런 것도 있어?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. 네, 그렇죠. 이태리 동의해 주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저 일본 빼고 나머지 나라에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뽑혔어요. 아,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좀. 아니 근데 어디서 밀리지 않네요. 대박이다. 니콜라이가 일본에서 자기가 이제 먹힐 줄 알고 가서 일본까지 갔는데 어땠어? 일본에서 인기 많지 않았어요? 아, 뭐 괜찮았어요. 근데 없었어요. 니콜라이 일본에 사는 모습 봐야 돼요. 지금이랑 많이 달라.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